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이제 새로운 통치자 다리오 왕에 의해서 총리로 발탁이 되는데요. 6장 1절 2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이 당시의 다니엘의 나이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한 80대 초반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인가 하면은 다니엘이 그 10대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고 있던 그 초기부터 그 당시 왕이던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요. 그 이후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국도 바뀌고 왕도 여럿 바뀌고 그런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80대 초반의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또 새로운 통치자 다리오 왕에게 또 발탁이 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 이 오랜 세월 한결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게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본문을 쭉 읽다가 보니까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보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그 한마디 이 표현 속에 여러 가지 함축적인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이정동 교수님이 그 축적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분을 주목하게 된 거는 우연히 그 KBS 스페셜에 나와서 이분이 그 특강을 했는데 거기에 이 축적과 관련된 강의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창의적이어야 한다. 스티브 잡스를 봐라. 그 창의적인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모두가 다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교수님은 창의적인 거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가 보니까 이분 주장에 따르면 지금 산업 현장에서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연구하고 실험하는 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티브 잡스가 그냥 반짝하는 아이디어 하나로 그냥 아이폰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게 우리 손에 스마트폰으로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냐고. 이분이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개념 설계라는 거는 그 남의 설계도 가져다 뺏기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자기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계획할 줄 아는 능력, 이게 개념 설계라 그러는데 이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거는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과 실험, 연습과 훈련과 실험, 연습과 훈련과 실험, 이 오래 계속 반복되는 이것들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 기록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 산업계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어떻게 지적하느냐. 이런 수천 번 반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 얻게 되는 개념 설계 역량이 우리나라 산업계에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그 산업화 시기에 막 선진국 그 벤치마킹하고 우리 다 알잖아요. 일본 것 갖다 뺏기고 미국 것 갖다 뺏기고 거기다가 또 빨리빨리 문화, 이 속도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뭐 엄청난 열매를 맺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급성장을 한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분의 주장이 이런 단기간에 성과 내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동력이 다 끝나가는데 이런 데 이제 젖어가지고 오래 이 축적돼가지고 반복하는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개념 설계 역량이 없는 풍토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막 엄청난 위기에 지금 도래할 것이다. 그걸 제가 듣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걸 제가 왜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경청했는가 하면은 이게 꼭 영적으로 말하면은 목사인 저한테 또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리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질타하는 강의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가벼운 종교로 그 전락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로서 제 스스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그 밀란 쿤데라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소설을 안 읽었는데요. 이 책 제목이 제게 막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순간순간 저는 제 자신에 대해 가지고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뭐 목사고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고 제가 지금 뭐 신학교 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존재의 가벼움. 왜 영적으로 좀 묵직한 이런 그런 내공이 나는 잘 쌓이지 않는 건가? 그런 게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또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분당 우리 교회를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픕니다. 뭐 사람은 좀 많이 모이고 또 과장된 소문은 좀 나 있지만 그것 전부 과장된 소문이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를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을 봐도 어떻게 이게 축적되는 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장로 그러면 이 막 어마어마한 영적인 내공을 가진 분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사 그럼 뭐 이건 뭐 엄청난 내공으로 그 젊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직분이 권사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머리가 숙여지는 분이 있지만 훨씬 많은 경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요 뭐 권사에 대한 무게감이 없잖아요. 나이 좀 들어 보이면 그냥 뭐 권사님 불러주는 거고 젊으면 집사님 그렇게 불러주는 거고 더 젊으면 뭐 형제님 이게 나이 등급으로 지금 갈라버린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축적이 일어나자 축적이. 특세 뭐 일주일 그러면 막 한 7천 명씩 모이고 막 2시간 자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특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일상적인 영성으로 연결이 안 돼요. 1년에 한번 이벤트. 그 이런 의미에서 제 자신의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누가 뭐 다 교양 있고 점잖으니까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영성이 가볍습니까? 그렇게 지적하는 분은 없지만 제가 저를 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벼워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 성숙을 위하여 지금 어떤 것에 연습과 훈련과 은혜, 새로운 도전, 인격적인 기표를 가지고 도전했다가 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이런 축적된 영적인 자산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그 초신자가 흉내도 낼 수 없는 묵직하고 깊은 이 축적된 그 내공을 쌓은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차별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고요. 제가 분당 우리교회를 딱 개척하고 바로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옥하는 목사님 제자들 모임을 한번 가졌거든요. 그 사랑의 교회 부교역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 이제 그 저보다 뭐 대선배님이에요. 그 사랑의 교회 옥 목사님의 그 초창기 때부터 함께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젊은 저희들을 막 꾸지란 말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내가 말이야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헌문만 들어가지고 옥 목사님 만 명 이상 모이던 때 그 모습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흉내 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질책을 하시는데 그게 지난 16년 개척 이후에 얼마나 저에게 아픔으로 그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찬수 목사는 지금 옥하는 목사님 흉내만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저는 또 우리 교회 젊은 그 부목사님들한테 종종 제가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30대는 30대 때에 쌓아야 될 영성이 있고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30대 쌓아놓은 그 영성에다가 축적되는 40대의 영성이 있고, 50대는 30대와 40대에 쌓아놓은 그 영성을 바탕으로 깊이가 더 들어가 존재가 그 목사다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30대 때 그 시금방지기에 무슨 책이나 끼고 다니지 말고, 책도 읽어야 되지만 현장을 뛰어다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환자 성도님 찾아가 손잡아 드리고, 사업 실패해서 우는 그 자리 찾아가 눈물을 닦아 드리고, 질퍽한 그 시장 영성이라는 이름을 제가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렇게 30대 때 발로 뛰어다니면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성도님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체득하고, 그것이 자기 영적인 바탕에 이것이 쌓여지고, 그 다음 40대는 그걸 바탕으로 한 인간 이해에 대한 책도 읽고 신학도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쌓여지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 20대 후반에 그 교육전도사하고는 존재의 깊이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 가까이 되는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이런 점에서 저는 다니엘이 지금 80대 초반 연세에 그분이 보여주시는 이 전에 하는 대로라고 하는 그 어떤 문제에 부닥쳐 있을 때 그 축적된 그런 어떤 영적인 모습들이, 이게 우리가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축적이라는 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좀 영적인 이 내공이 쌓여가는, 축적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쌓아 올려야 될 영적인 자산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해가지고 우리 대표적인 두 가지 우리가 쌓아야 될, 축적해 나가야 될 걸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축적해야 될 게 뭐냐? 기도의 축적입니다. 기도의 축적. 자,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뭡니까? 기도의 축적이에요. 우리 다니엘처럼 이제 오늘부터 이 기도의 축적을 쌓아야 되는데요. 이 기도의 축적의 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도의 축적의 목표는요, 다니엘처럼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풀지 않고 거의 즉각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기도로 나가는, 이런 게 몸에 익을 때까지 쌓아야 되는 게 기도의 축적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다니엘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기 보면은 고관 120명도 나오고, 다리오 왕이 세운 다니엘 말고 또 총리 두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다니엘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차이, 그리고 또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 행동 양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특징은요,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 다음에 4절, 이에 인간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인과관계가 문제제기,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더 똑똑하고 민첩하고 고관들,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더 뛰어남으로, 결과, 그 다음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여기서 발견되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늘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상대한다는, 그것도 아주 저급한, 자기보다 조금만 앞서면은 어떻게 해서든 밟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자기보다 조금만 못하다 싶으면 바로 갑질로 들어가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동 양식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은요, 그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대방들이 질투심으로 자기를 모함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짓을 저지르는데요, 다니엘은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누구를 상대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누구를 상대하는 겁니까?
제가 왜내 자신에 대해서 때때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제 스스로가 그렇게 참 자책이 되는가 하면은, 오늘도 저는 여전히 많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떤 문제에 봉착해요? 누가 나를 모함을 해요? 누가 나를 향해서 그냥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제 가슴을 후벼파는 짓을 하면, 바로 저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가 더 많습니다. 맨날 받는 게 사람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맨날 그 사람에 대한 울분이 쌓여가잖아요. 목회 한 30년 하면은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는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1이라면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 100천인데, 계속 이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가는 것 자체가 그게 영적인 깊이가 없다는, 그건 반증이에요, 반증.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의 그 깊이를 쌓아야 된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거의 본능으로 일어났던 우리가 바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그런 깊이까지 갈 때까지 우리 기도에 이 축적이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5편은요, 지금 다윗이 그 적의 압제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 시편 55편 16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막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저녁에도 힘들고 아침에도 탄식이 나오고 정오에도 막 그냥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그 다음에 문구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이런 근심과 탄식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존재가 가볍냐라고 느낄 때는 종종 어떤 때냐, 내 탄식 소리를 우리 집사람만 들어요. 내 아내만 들어요. 내 탄식 소리를 내 가까운 어떤 동료 목사가 이거를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제 내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이 바울의 권면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노와 다툼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맨날 저렇게 분노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축적된 기도의 내공이 없어가지고. 맨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없으니까, 인간들끼리 막, 이뭐 교회가 무슨, 이게 무슨 동창회 모임도 아니고, 뭐 맨날 이해관계로 막 다투고, 상처받고 싸우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축적이 필요하고요. 이제 또 새해가 밝고 오는 거 아닙니까? 2019년도에는 하나님 이제 이 기도의 축적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그래도 꽤 기도의 축적이 쌓여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또 하나 우리가 축적해야 될게 있습니다. 감사의 축적이에요. 자, 10절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보여주는 다니엘의 감사는 본능이 아니에요. 이건 축적된 감사에서 나오는, 내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응답받은 후에 하는 감사는 그 본능이에요.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해 주셨다. 그때 나오는 감사는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겨서 감사하는 이 태도 속에는 그 길이 굉장히, 그 감사의 길이 많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지난 6년간 못했던 그런 그 신앙 교육, 인격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종종 이제 대화하자 그러면서 저 혼자 일방적으로 이제 훈계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 있잖아? 아빠가 그 등산을 좋아하잖아. 내가 이게 산을 다니다 보면 기가 막히다. 이야, 이 길을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데다가 경치도 좋고 또 잘 이렇게 좋은 길을 만들어 놨는지 감탄할 때가 많아. 근데 있잖아? 이 길은 정부가 만들어 준 거 아니야. 이거 지자체가 만들어 준 거 아니고 누가 만드는지 아니, 등산객들이 만드는 거야. 길이 좋으니까 한 명이 지나가고 두 명이 지나고 자꾸 그 길을 가다가 보면은 그런 길이 나오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네 이제 시험 쳐놓고 한 석 달 이제 팽개쳐 놀고 막 그냥 막 무절제하게 생활하고 하면은 그거부터 네 대학 생활의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모든 건 다 습관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묵묵히 듣더라고요. 얘기 끝나니까 또 들어가가지고 뭐 그래서 얘가 길이 지금 잘 안 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지하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 길. 그래서 제가 아까 다니엘이 감사의 그 본능이 아니라 축적된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다니엘이 만들어 놓은 감사의 길이 별로 없고요. 뭐 불평의 길이 얼마나 잘 나 있는지 막 그 막 본능적으로 막 툭툭 튀어나오는 게 불평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마 거의 뭐 감사 한 다섯 번 할 때, 아 불평 한 다섯 번 할 때 감사 한 번, 이건 뭐 굉장히 성숙한 분이 이 정도일 거예요. 뭐 어지간한 사람은요 불평 한 열 번 하면은 감사 한 번, 또 조금 더 미숙한 사람은 막 불평 한 30번에 감사 한 번, 더 나쁜 사람은 불평 50번에 감사 하나도 없고, 이 길이 안 나서 그래, 길이. 우리가 이제 이 감사가 계속 축적이 되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쪽에 길을 만들어야 돼. 이제 뭐 어지간하면은 길이 얼마나 다니엘에게 감사의 길이 잘 나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감사가 툭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본인이죠. 이 감사의 길이 잘 나와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손양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 그 주의 시대 때 그 신사참배 문제로 옥중에서 순교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그 감사학교라는 그 책에 보니까요, 손양은 목사님이 순교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사모님이 많이 또 편찮으셨대요. 그래서 아픈 아내에게 그 옥중에서 쓴 편지를 제가 보고요 진짜 울컥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야, 이 대목도 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보고, 그 동인이가 그분 아들이잖아요. 동인 어머니에게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하십니까? 이 같은 몹시 더운 날씨에 고열도 심하고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겠구려. 그러나 믿음과 진리는 기호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고 새 우는 시절뿐만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설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오. 금전 옥루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초가 상간에서 못 먹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만병의 보약이 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1943년 8월 18일 제가 이 편지를 읽는데 어느 대목에서 울컥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거를요 저처럼 그냥 서재에서 이렇게 썼다면 이게 문학이에요, 문학.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문장 얘기 참 좋아. 지금 손양은 목사님은 감옥에서 지금 옥사하기 직전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니 병중에서도 여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라. 그런 요지의 편지를 보내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는 그 감사의 길이 얼마나 잘 닦여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자고요. 오늘부터 불평의 길은 조금씩만 줄여가시고 대신에 감사의 길을 자꾸 만들어 닦아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나이가 많이 들고 나면 그런 감사의 내공이 좀 쌓여질 것 같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 다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은 뭐 세계에서 제일 바쁜 제일 유명한 여성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이분이 뭐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대요. 전용 비행기가 있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이분이요. 내가 참 감동을 했는데 이분이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빼놓지 않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하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는 거. 이거는 절대로 빼먹지 않는데 그래서 한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가운데 다섯 가지 감사 목록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적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건요, 그렇게 성실하게 적는 것도 주목이 되지만 감사 내용이 감동적이에요. 그냥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감사들, 예를 들어서 한번 다섯 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째고요. 둘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누가 못할 사안입니까? 이 가난하다고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그 스파게티 드세요, 스파게티. 누가 스파게티를 못 먹습니까? 누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유난히 파란 하늘을 참 감사합니다. 이게 누가 이게 못할 감사냐고요. 이분이요, 이 감사일기를 40년 넘게 지속해서 쓰고 있대요. 신앙과 더불어서 매일매일의 이 감사 습관이요, 그 107kg 낙담한 흑인 미혼모 오프라 윈프리를 지금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낙담한 흑인 미혼모를 세계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감사 노트를 제작하려고 해요.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감사 노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오늘부터 이 감사를 쌓아가자고요. 감사를.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그 서울대 이정동 교수님의 축적의 시간이라는 강의를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강의에요. 그 데이비드 블레인이라고 하는 마술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데이비드 블레인이 미국에서 꽤 유명한 마술사래요. 그런데 이분이요, 놀라운 기록을 세웁니다. 보통 의학적으로 말하기를 6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이게 그 뇌에 산소가 공급이 끊어져가지고 6분 정도 숨을 안 쉬면은 뇌사 상태에 빠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기록을 세웠는데,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17분 4초를 숨을 안 쉰 사람이에요. 이게 세계 신기록이랍니다. 이분이 여기에 도전하게 된 그 동기가 되게 재밌는데요. 아주 나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이 뭘로 유혹을 했느냐면은 자기가 이제 그 숨을 안 쉬, 오랫동안 안 쉴 수 있는 마술을 제가 자기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그 고무 호스를 풍선에 연결해가지고 몸 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여러분 그 위 내시경 받을 할 때 왜 막 그 안으로 그 호스를 집어 넣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호수관에다가 풍선을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산소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숨을 쉬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감쪽같이 마술을 할 수 있다는 그 엉터리 말에 속아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해요. 막 안으로 이제 호수 집어넣는 걸 영상으로 제가 봤거든요. 이거 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대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인생의 가장 바보스러운 시도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도전을 받아가지고 진짜 이제 숨을 참는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시도를 시작했는데요. 여러 전문가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요가 선생님을 찾아가고 심장이 의사분도 찾아가고 정신과 의사도 찾아가고 그래서 이 심장 박동을 줄이는 이 훈련을 막 엄청나게 오래 했답니다. 살도 빼고 식이 조절도 하고 호흡 조절하고 2년을 그렇게 훈련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가지고요. 그 영상으로 제가 봤거든요. 큰 이제 투명한 욕조 안에 이분이 그냥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욕조 안에 들어가가지고 17분 4초 숨을 참습니다. 이 세계 신기록을 세워요.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이 마술사가 미국의 유명한 테드 강의에 나와가지고 그 비밀을 밝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밝히는데 그 너무 싱겁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비밀은 1초씩 1초씩 숨을 참아가는 그거를 늘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자기가 반복했던 것들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기를 트레이닝, 프랙티스, 익스프리멘테이션. 아까 그 교수님 그 산업 우리나라 산업에 문제가 있다고 했던 빠진 세 가지가 이거 아닙니까? 연습, 훈련, 실험, 연습, 훈련, 실험. 이거를 2년 동안 반복을 해서 1초씩 1초씩 시간을 늘려갔는데 이분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테드 강의 영상을 제가 보니까요. 이분이 트레이닝, 프랙티스, 익스 그러더니 이렇게 울먹이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세계적인 마술사가 그 강연을 하다가 울먹울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은 눈속임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다 뭐 집어넣고 가짜로 숨쉬는 이걸로는 성장이 없습니다. 성경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두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에녹이 그 인물인데요.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뭐 열왕기 상하에서 뭐 얼마나 그 위대한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에녹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 한 몇 줄 있는데요. 그게 진짜 의외예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이 그겁니다.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여기 지금 낳고가 나왔죠?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맨 마지막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분은요, 애 낳은 것밖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2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한 문장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짧은 한마디가요, 엘리야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행했던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이게 압축된 설명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는 엘리야과 아니에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엘리야와 같은 영웅의 위치는 아닙니다. 엘리야가 했던 놀라운 기적적인 일 저 못합니다. 여기 엘리야과가 뭐 몇 되겠습니까? 다 자기가 엘리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다 에녹 아닙니까? 다 우리 엘리야처럼 그렇게 막 엄청난 업적을 남겨가지고 하나님 눈에 드는 일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만 먹으면 에녹과 같이 그저 일상생활 가운데 소소한 일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은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쳐서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게 한국 기독교는 너무 얕아. 한국 교회 목사들은 스님이나 신부들보다 너무 얕아. 가볍게 짝이 없어. 이런 소리를 듣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 오늘부터 시작하자. 오늘부터. 오늘부터 조금씩 조금씩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축적이 이루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년 이맘때쯤 돼서는 조금 더 축적이 있고 후내년 이맘때 돼서는 또 조금 더 축적이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이요,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해. 언제 감사하느냐? 시험이 닥쳐올 때에.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감사해. 언제 감사하느냐? 고통이 찾아올 때.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굉장히 영적인 축적이 많이 이루어진 분이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아버지, 저도 진실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축적이 있는 영적 깊이가 있는 가볍지 않은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언제 감사합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언제 감사합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생활 속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막 그냥 감정을 막 자극하고 막 뭐 붕 뜨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게 일상이 되면은 그게 아주 저질이 돼요. 좀 생각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좀 깊이 있게 나아가고. 이 찬양에도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런 찬양을 부를 땐 막 부러워서 몸살이 나야 돼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진짜 이런 삶을 한번 경험해보기 원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 이제 새 아이가 다 이제 20대가 다 됐는데 얘들이 그 다 그래도 예의가 발라가지고 내색을 안 하지 저를 꿰뚫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이 어떻게 속으로 나를 평가할지가 그게 저의 가벼움이고 무거움이에요. 애들이 만약에 저를 보면서 하여튼 우리 아빠는 말장난 잘하는 사람이야, 말만 잘한다고, 입만 살아있는 목사라고, 우리 아빠는 참 보기 안쓰러워, 우리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평가한다면 이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을 어떤 크리스천으로 평가하실 것 같으세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아버지 그래도 우리 엄마는 참 묵직한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축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죠. 오늘부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 때 아버지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이렇게 살아내는 성숙한 크리스찬 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해 어느 순간입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언제 감사합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확신 승리하리라 소원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가 가진 확신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내 일상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일상생활 속에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지나온 내 인생 예수 인도하셨네 지나온 내 인생 되돌아보며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은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가시밭길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란 많으나 그러나 내 인생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지난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얻고 하는 마음. 예수 인도하셨네. 두 가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볍디 가벼운 우리의 신앙.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가벼운 거냐고 그렇게 조롱당하는 현실에 하나님, 내 신앙의 연조만큼의 깊은 영적인 내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그게 쌓인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아버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영적인 깊이가 아니라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란 많았지만 예수 인도하셨네. 아버지, 두 가지를 놓고 2018년도 잘 정리하고 새해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꿈꾸며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내 인생 발걸음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주님 내미시는 손 붙잡고 이 가시밭길 인생 허덕이면서, 그러나 시험과 환란 많았지만 주님 인도해 주시는 길이었노라고, 내눈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의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교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벼움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변화된 주님의 자녀답게 좀 묵직한 존재감과,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으로의 무기감이 느껴진다고,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오늘서부터라도 다니엘처럼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깊은 영적인 깊이가 쌓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손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선한 열매인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이 축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심정으로 하나님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